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딥러닝이라고 하는 AI의 붐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공지능의 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를 견인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컴퓨터도 되게 좋아졌고, 그러면서도 바깥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데이터도 인공지능, 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점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인공지능을 지금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게 된세 가지 요인을 딱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GPU. 이좀 재밌죠, 사실. 병력 컴퓨팅이라고 하고, 병력 컴퓨팅이 가능한, 사실은 정확하게는 병력 컴퓨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어라 그러는데, 코어가 여러 개가 쫙 연결되어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연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GPU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한테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도 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사실은 엔비디아 하면은 인공지능보다는, 여기 남자 학생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지포스. 예, 지포스로 유명하죠. PC방에 이제 특히 퍼스트 퍼슨 슈팅 게임, 총 쏘는 게임 같은 경우에 3차원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3차원 연산을 하는 그 3D 렌더링이라 그러는데, 3차원 그림을 그리는 그 계산하고, 딥러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학습 계산하고가 연산하는 방식이 진짜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GPU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거든요. CPU가 아니고. 그래픽을 잘할 수 있는 기계를 활용을 해서 해봤더니 AI 딥러닝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만한 연산량을 커버를 해요, 얘가.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뭐, 여러분들이 맨날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거기다 글도 쓰잖아요. 해시태그도 달고. 그러면 이게 다 레이블이 붙은 거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돌아다니네 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어떻게, 고양이하고 그거하고 연결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위치 정보도 있고, 정보가 되게 많이 태그돼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도 방대하게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병렬 컴퓨팅이 가능한 GPU하고 빅데이터하고 엮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딱 최적화된 게 나오면은 이제 끝인데, 드디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계의 자기 학습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딱 나오게 되면서, 이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딱 돼서 오늘날의 딥러닝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